사람이 욕을 진짜 듣도 못한 욕을 저한테 네가 이렇게 이렇게 큰 거를 내가 여태 욕이 옆으로 기록 할 거야. 진짜 욕을 진짜 아직까지도 그 얘기를 듣도 못한 네, 사실 듣도 못한 아니 근데 저는 진짜로 예전에 성광 씨가 남이가 진짜 사실 케이크실에서 굉장히 착한 후배예요. 착해요. 정말로 착하고 네. 정말 소성수범해가지고 일 다 하고 막 이런 후배인데 성광 씨가 남이한테 보는 게 아 막 치를 떠는 거예요. 너 왜 자꾸 제가 선배니까 너 왜 자꾸 남이 못 살게 구느냐 제가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랬더니 예. 아우 선배 쟤는 말도 말을 하고 그러면서 한 얘기를 하나 했는데 같이 숙소 생활 했대요. 네. 오나미 씨가 화장실을 갔다 오면 박소강 씨가 늘 소리를 지른대요. 뭐지 뭐지 해서 가면 오나미 씨가 버릇 중에 볼일을 보고 물을. 뭐예요? 아니 몇 번밖에 안 걸렸어요. 왜? 처음 나오셔서 소리 거예요. 지금 잠시 후에 중간 선언도 이게. 아, 예, 이건 오해라고. 예, 오해라고. 예, 예. 아, 예, 예, 예. 교수 씨, 붙였어요. 예, 좋습니다. 옆에서 리즈 하라고, 리즈. 리즈! 쌀! 리즈는 밥 먹을 때. 왜요? 뭐죠? 지금 뭐 끓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압력 박수 소리가 나네. 밥 먹을 때. 리즈는 밥 먹을 때 뿅뿅뿅이 보이는 남자를 싫어한다. 뿅뿅뿅? 어? 뭐지? 뿅뿅뿅? 목구녕? 공당! 혓바닥! 아, 혓바닥. 혓바닥. 대견 혓바닥 정답! 아, 헷갈려가지고. 혓바닥이 뭡니까? 아니, 근데 혓바닥 밥 먹을 때 당연히. 아니, 밥 먹을 때 혓바닥 어떻게 안 보여요? 아니요, 저도 보이긴 보이는데요. 근데요? 그런 혓바닥이 아니라.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그냥! 아, 먹으면! 혓바닥 현실을 먼저 받치는 상황. 아, 맞아. 그러면은 괜히 좀 정이 가는 사람이라도 갑자기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러 나 싶어가지고 혓바닥으로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드시는 그런 거예요. 아, 그럼 약간 좀 정이 떨어지더라고요. 아, 아니 그러면 얘기 남기면 물어볼까? 유희 씨도 요거 조금 약간 그렇다 나는. 아 남자분이요? 예 남자분. 어 저는 약간 이 말투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감 넘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화세요, 아~ 화세. 어 약간 화세. 그러신 남. 분들 있어요. 아~ 나야 막 이런. 나야 뭐 이런 거. 네, 거. 알 텐데 네. 뭐 이런 네. 이런 느낌에. 알 텐데. 알 텐데. 이 정도면 되지 않나 뭐 이런 네. 정도. 아. 아, 우리 혹시 수빈 씨는? 약간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땀이 비 오듯이 와서 또다 어쩔 수 없어. 아, 예, 죄송합니다. 비 올 때 드시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나 냉면 먹는 약간 좀 땀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좀 약간 죄송합니다. 땀이 많은 건 괜찮아요. 땀이 많은 건 땀이 많은 건 괜찮은데. 밥 먹을 때 막 혓바닥을 내밀면서 먹는데 아~ 막 땀이 막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제 드실 때 조금 이제 과하게 미쳤나 봐. 예? 아버지 같으세요? 아, 형님, 왜 한번 드셔보세요? 아, 좋다. 음식을 좀 맛있게 드셔야지. 아유, 네. 버디시 버디, 비누! 우영은? 깜짝이야. 와. 뿅뿅뿅 오디션을 본 적이 있다. 오, 뿅뿅. 리지! 리지? 개그맨? 개그맨 아닙니다. 아, 드라마. 드라마 아닙니다.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유이, 걸그룹? 아! 맞아요? 정답! 오, 너무 웃겨. 오, 어떻게 알았지? 한창 원더걸스 분들을 뽑는 오디션이었어요. 네. 근데 뭐 굳이 뭐 여자만 가도 갈 필요가 있냐. 제 영상을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오. 가가지고 이제 어필을 하려고 갔었죠. 근데 우영 군이 이제 저희 JYP 오디션을 많이 봤어요. 몇 번 봤다고? 아~ 한 다섯, 여섯 번 봤어요. 이야, 이거 한 번에 된 게 아니군요. 연습생이 한 번에 된 게 아니에요. 아유, 리지 씨도 한 번에 됐어요? 저는 그 좀 말하기 부끄럽지만 길거리 캐스팅 된 케이스예요. 길거리를 얼마나 다니셨어요? 유희 씨 몰랐어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유희 씨 몰랐어요. 예? 누구? 아우. 야, 유희 씨. 유희 씨. 몰라, 너가. 그러니까. 네가? 부산에 어디? 부산에 그 한창 그 공개 오디션 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케이 그거. 예. 그 오디션, 그 하는 오디션 현장에요. 제가 그 PD님께서 슈퍼스타.
촬영을? 예, 네, 슈퍼스타 KBS. 그거 있잖아요. 네. 그거 메인을 찍자고 화장실 앞에 기다리고 있으래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 앞에서 막 노래를 열심히 부르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회사 부장님께서 와가지고 나 애프터스쿨하고 손담비 매니저 쪽 하는데 오디션 보러 오라고. 그래서? 그래서 갔죠. 그랬는데 막 노래를 막 몇 개를 불렀는데 삑사리 난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음이탈? 아, 음이탈이 난 거예요. 아니라고 제 또 하겠다고 한 네 곡을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됐죠. 야~ 아마 제 열정을 못 보고 하신 것 같아요. 어머머머. 아니 유희 씨는 개꺼리 캐스팅 된 거 몰랐어요? 전혀요. 멤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모델 출신이어서 왔다고. 네. 그래서 근데 딱 들어오는 그런 코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정말 딱 아 쟤는 슈퍼모델 출신, 제가 슈퍼모델 거기서 오디션을 통과한 애구나. 네. 전혀 몰랐어요. 유희가 딱 들어올 때는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제가 열심히 해서 왔구나. 혹독한 연습생 시절을 보셨구나. 저희가 이제 데뷔를 하고 이 친구는 이제 연습생 때 같이 숙소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교복을 입고 너무 순수하게 저희한테 보면 안녕하세요 이러고 도망가고 저희 앞에서 오디션 뭐 영상 보고 야 빨리 노래 불러봐 이러면 아 저 진짜 노래 못하는데 막 이랬었어요. 호랑이를 키웠죠. 아니 근데 음이탈락 노래 뭐였어요? 아 제가 근데 제가 실력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제 음이탈락 안 합니다. 아 이제 실력이 많이 늘었구나. 네. 누가? 저 완전 메인보컬이 하는 거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요? 신곡이 나왔는데. 아 신곡 나왔잖아요.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하나만 야 그게 아니라 뭐야? 하나만 미안. 제가 지금 밤이라서 목이 잠겨도 아니 똑똑하게 된다 그러더니 이제는 방송에서 제가 성공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사전 녹화했는데? 네. 아마 방송 보시면 알 거예요. 다시 한번 그 한번 목을 갖다 놓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 저 못 살릴 것 같아요. 아니 괜찮아요. 체력 낮추세요. 일어나서 해보세요. 춤추면서 해봐. 목 풀고. 춤추면서 해주세요. 춤추면서. 하나만 하나 많이 사신 건데 알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감기 기운이 있어서. 그럼요. 그리고 밤에는 예. 여기 저 밤영 씨가 또 전문가시잖아요. 예, 예, 예. 밤에는 또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오나요? 아, 당연하지. 지금 영하 2도인데 영하 2도인데 이렇게 부채질하고 계시고요. 이한치안이잖아요. 이한치안이가 있어가지고 목소리가 이게 안 나옵니다. 목이 잠겼어요. 저 지금 박 선생님께서 충분히 예. 이때는 어떤 누구도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올 때니까 여기 뭐, 걱정하지 마시라고. 여기 사람들도 다 안 될 거예요. 그럼요. 안 되죠. 아, 안 되죠? 한석 씨도 지금 뭐 안 되죠. 안 되죠. 한 소절만 해봐. 한 소절만. 자, 훈련파진. 안 돼. 안 돼. 준호 씨 한번. 준호 씨. 훈련파. 안 돼. 시작이 안 되죠. 일부러 그냥 하지 마요. 준수 씨. 봉선 언니요. 봉선 씨요. 짱짜! 올려. 신봉선은 뿅뿅뿅 때문에 남자를 놓친 적이 있다. 어? 뿅뿅뿅뿅? 뿅뿅뿅. 자, 자. 명수, 수술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 아닙니다. 목소리. 목소리가 왜요? 아닙니다. 그냥 애교지? 아닙니다. 애교지. 애교지. 민단, 박희순. 자, 힌트. 박희순. 무슨 탕? 민단, 멍멍탕. 멍멍탕. 태현호, 요신탕. 보신탕. 명수, 강희순. 명탕 아닙니다. 명수, 짱짱탕. 아니다, 탕탕탕. 자, 돼지로 만드는 거야, 돼지로. 네, 돼야지. 그러니까. 돼지로 만든 거야, 돼지. 어? 힌트 감자가 들어가요. 아요? 감자탕. 감자탕! 감자탕 때문에 왜? 아니, 되게 친구를 이렇게 만났는데, 그 어떤 자기 친구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그 친구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막 술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1차, 2차 가잖아요. 막판인가 한 3차쯤 됐을 거예요. 이제 훅 갔어요, 제가. 아주 취했다. 예, 예. 남자분이랑. 취했네요. 네. 남자분이랑. 예, 섞어버리다 보니까. 난리났네. 속을 풀러갔는데 제가 훅 갔어요. 네. 그래가지고, 너무 졸려갖고 막 해는 떴지 이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엎드려 이렇게 잤는데, 네. 이렇게 감자탕에 머리가 이렇게. 근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약간 이렇게 저 몰래 제가 소개팅 이런 거 싫어하니까 몰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어머나. 몰랐어요. 그러고 나서 그 머리 감자탕 빠지고 이렇게 나눔으로부터 아니라고 진 아니라고 그냥 TV에서 보던 이미지 그대로라고. 아, 네. 저희가 이렇게 머리끼리 좋아요. 감자탕 트리트먼트예요.
자, 지금부터 뜨거뜨거 커플 대결!